그 배운 동에 이제 시즌 1, 2, 3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랑프리로도 나왔습니다. 과연 이벤트 매치에서는 누가 첫 번째로 우승하는 또 온라인 유저가 탄생하게 될 것인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될지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이네요. 진짜 이런 거 없잖아요. 제가 말했더니 폭포동굴, 여기가 아까 말했던 숙주통수 구역. 그렇죠. 벌써 뚫렸어요, 명당. 지금 이거 앞서 있었어요. 여기 됐어요. 이게 사실은 인간 입장에서는 위치를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신뱀이다 보니까. 첫판은 또 얼타요, 보기 모른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 시즌 패스 부위까지. 네. 지금. 막 갖출 건 다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궁이죠. 생각보다는 좀비로 변한 선수들의 숫자가 좀 있어서 과연 여기를 뚫어낼 수 있을지는 좀 걱정되기는 맡겨요. 제가 말한 거점이 여기였는데 여기까지도 지금 뚫렸거든요. 각궁 같은 경우 데미지는 좋지만 도망갈 때 안 좋아요. 명당 다 털렸어요. 이러면 명당 아니야. 명당 아니에요. 아이고, 좀비의 승리로 좀 첫 번째 라운드는 빠르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다들 모입니다. 모이는 게 조금 지금 무난하고. 지금 예, 숙주 많아요? 구간. 자, 여기 명단이죠. 여기 막아내나요? 거기다 이제 숫자도 어느 정도 좀 찾는 데다가 잘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벌써부터 해머를 벌써부터 안 되죠? 자, 네. 저러면 이제 대역 죄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죠. 주무기로 좀 막아주는 게 좋죠. 네. 천천히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을 좀 가다듬어 주면서 그렇죠, 타이밍을 그렇죠.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가냐?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이 명당에 기관총은 많은데요. 네. 이런 수가 좀 적어서 한 라운드 1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총알이 모자라가지고 뚫릴 수도 있습니다. 총알 선택을 써야 되는데. 아까 해머! 자, 이거죠. 아까 해머! 네. 해머! 또 지금 욕심이 또 과했어요. 또. 요것도. 자, 이거를 근데 잡아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남은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게 풀립니다. 풀리는 느낌이에요. 자, 근데 지금 곳곳에 인간들이 조금씩 터진 데다 보니까 좀비들이 조금 화력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저거 올라왔습니다, 지금. 자, 조금씩 전진을 합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 1분 20초 안 되네요. 남은 인원이 3명. 네, 그러게요. 얘를 또 2명 남았습니다. 2명? 2명 남았네요. 요 맵이 좀비 윈이 잘 안 나오는 맵인데 확실히 현장 이제 온라인 이제 대회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네. 떨리는가 봐요. 그럴 수 있어요. 다르게 얘기해서 또 단합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저번에도 뭐 종클 할 때나 이거저거 할 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서로가 약간 욕심내거나 이제 튀고 싶거나 막 이런 것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은 카서분들이 호흡이 안 맞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만 일단 두 번 연속이에요. 좀비가 계속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요 명당 다 모였습니다 현재. 자, 이벤트 매치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이 플레이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섯 판 딱 하고 끝나는 걸 라운드. 이번엔 주요 명당 숙주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명당이 화력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이번에도 명당 여기 과연 오래버릴 수 있을지. 숫자가 맞아야 나중에 좋습니다. 뭐 리로드를 하거나 탄창 숫자라든가 이런 거 계산해봤을 때는 확실히 사람 많은 게 짱이긴 하거든요. 많은 게 최고입니다. 그거 중에 잡아요. 야, 이거. 못 들어가. 아직까지는. 그래,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쵸. 네, 빼낼 건 좀 빼내주고, 천천히 들어가면 됩니다. 크리스탈 명당이랑, 지금 이렇게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조용히 숨죽여서 보고 있네요. 네. 일단 뚫기 쉬운 명당부터 뚫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좀비가 숫자가 적을수록 좀비들끼리의 단합이 정말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네, 새롭게 들어오는 인간.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헬게이트 시작입니다. 골고루 때려야죠. 그렇죠. 자, 인간도 화력 좋아요. 그러게요. 이제는 어느 정도 한두 판 정도 지나고 나서 조금은 이제 단합이 되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시즌 패스 무기인 각궁까지도 지금 있다 보니까 이게 딜도 지금 아마 야무지게 잘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좀비들이 맞봤었던 첫 번째, 두 번째 라운드랑 좀 다르게 세 번째 라운드에서 인간이 으쌰으쌰하고 있습니다. 각궁으로 지금 각궁 킬을 다 먹어. 네. 로그가 지금 각궁만 로그가 계속 뜨고 있어요. 매트 파이스 스털링 과연의 이게 지금 보니까 처음에 맵을 몰랐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신맵이다 보니까 그럴 이제는 적응을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종클에도 워낙 또 유저분들이 많이 플레이하는 맵들도 또 따로 많이 키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많이 추가되어 하는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PB 여기가 그러면 최종 어 뭐야 이거 어 벌써 열려 죽였습니다. 자, 남은 선수 3명입니다. 자, 하나 자, 남긴 선수 중에 남은 시간 17초이기 때문에 생존 점수를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오히려 탱크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살아남아있는 M2로가 지금 A모드와 B모드가 같이 돼요? 10초 안에 못 들어내는 명단인데요. 자, 8초, 7초. 자, 우르르 가기는 합니다. 가기는 갑니다. 측면에 지금 파탄도 있고요. 이거 버틸 것 같은데요. 패드라! 와 사칼! 자, 승부! 여기까지! 누구 숨어있는데요? 네. 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두 명 있었고 또 다른 데 한 명 있었고 또 한 분이 또 다른 데 있으셨어요. 어, 저런 게 사실 눈칫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인간이 많이 이기냐 좀비가 많이 이기냐도 오.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누가 좀비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 보시고 아 지금 주요 거점을 좀비가 지금 예 시간을 끌어주면서 바로 다음 좀비가 지금 와야 되는데 아 어쩜 좀비만 밀쳐내면 명당 들어가는데 자, 이도 저도 있어. 아니에요 인간들 중간에서 뛰어왔어요. 좋은 상황이 아닌데요. 네. 길을 알면은 좋을 텐데 아이고 좀 홀로 보라니 아이고 크리스탈 명당 맵을 몰라서 맵을 몰라서 아직 너무 신맵이다 보니까 타 맵들에 비해서 아 그럴 수 있다 길을 잃었습니다 내비를 못 찍었어요 야 지금 이제 빨리 가야죠 양쪽을 막고 있어요 네. 아 여기서 내려가야 되나? 자 내려가 지금 치면 쪽에 있는데 야, 이거 아, 이거 뚫릴 것 같거든요 네,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위험해 보이긴 했습니다 여기요? 아 네 자 위치는 어느 정도 브리핑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섯 명 남았습니다 인사이트 네 남은 시간 1분 40초 뭐 해머! 아 이게 뭔가요? 해머 해머 지나다가요 아 비룡 아까 아늑했던 곳 네 어 지금 뭐 춤을 추고 있나요 지금? 아 미래를 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죠 이걸 뭐 이걸 모른다고? 아니요 인사했어요 총소리 났고 이제 위치는 걸렸고 그래도 한 마리는 잡고 가야죠 치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가 두 마리? 네 이제 곧 세 마리 되면 이제 곧 복제됩니다 아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이제 명당 다시 갑니다 이제 알아요 대충 이제 느낌 알아요 저기 숙주 나오면 뜨나요? 이거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와 안 나와 들어가야죠 이러면 들어가야죠 네 이번에 어 들어왔어요 이번에 가? 어 뒤에 껴 막아줘 아이고 일단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많으면요 네. 누군가 또 나서려고 하다가 그렇죠. 씹을 수가 있어요 이 네. 명당이 좋은 게요 네. 측면이라든지 위쪽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다 보니까 막기가 사람이 많다 보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오, 약간 살짝 뚫려있는 저 위치로 네. 시야가 보이니까요 좀비가 오는 거를 좀 캐치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아주 좋아요 어 이게 아마 근데 다른 명당에 인간이 없는가 봐요 지금 되게 고요한 거 보니까 네. 지금 제가 이 안에 16시 다 들어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수도? 다 견딘다 버틴다고 하면은 네. 좋은 선택인데 아직 모르죠 또 아직 모르죠 이제 슬슬 흘로당 네. 네. 아하 그 부금 하면서 아오 지금 이제 슬슬 네. 근질근질해요 그렇죠 집중 끝까지 해야 됩니다 1번 한 1분 정도 조금 넘게 남았겠다 내가 한번 뭔가 한번 보여주고 하다 긁히는 순간 야 지금 아. 벌써 기관총을 밖에다 버려놨어요 총알 다 썼다는 거 총알 다 썼죠 좀비들 입장에서도 이제 슬슬 상대방 인간 사냥을 그 쪽에서 샷고 야 근데 이게 본인 총알 다 썼다고 또 앞에서 또 나대면 큰일 나요 그렇죠 자 총알 다 썼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권총으로 보조무기로도 또 지원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는 점수를 좀 많이 이러다가 사고 난다 하필 또 리치도 짧은 칼이에요 그렇죠 잘못 긁혔다가는 그냥 바로 그냥 저는 뒤로 돌아가는 이거죠 이게 누구였습니까 이거 범인 찾기 약간 더 들어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는요 알겠는데요 이거는 하나 몇 명 이걸 나가면 15이었었나요 저 하나 15이란 얘기가 맞죠 네 분명히 못 나갔습니다 이거 야 몇 배로 잠깐만 보여야 됩니다 기타 총 쏘면서 아주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 이렇게 해서 자 이벤트 매치 첫 번째 모두 마무리가 동점이 넣었어요 네 실패도 갔고요 네 아 동점이네요 네 완전 동점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제작진 분들께서 잘 정리를 해서 해주시야 아 침대레 선수가 이벤트 매치에서는 좀비 클래식에서는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